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산초는 어디든 가지 않습니다. Going nowhere. 네. 도르트문트가 일명 파국 선언을 올렸죠. 여름이적 시장에 개장을 알렸습니다. 아, 그전에도 뭐 여러 소소한 소식이 있었고 뭐 오피셜도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역시 이런 대역급 소식이 터져야지 네. 이적 시장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이적 시장의 시작을 알려주는 일종의 선언 같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국 때 저희가 매일같이 이적설만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거는 뭔가 실체가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뭐 예, 지금 보면 돈만 맞춰주면 진짜 사인 할 뻔했다. 진짜 갈 뻔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이적료 못 맞춰줬으니 안 보낸다. 산촌은 남는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채팅으로만 좀 만나던 이성을 처음으로 대면한 번개로 그런 느낌일까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제 협상이 파기되거나 종료된 건 아니어서 네. 아직까지는 불씨가 남아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네. 10월 5일까지는 계속해서 산초 얘기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뭐 산초 사과뿐만 아니지만 이거 이외에 여름 이적 시장, 뭐 가을 이적 시장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저희가 한번 좀 종합해 봤습니다. 야, 여름 가을이야. 이게 무슨 패션쇼처럼 여름 가을 이적 시장이고요. 일단은 한 4명 정도를 저희가 다뤄볼 생각인데 스카이스포츠의 좀 보도를 참고를 했고 아무래도 오늘도 프리미어리그 중심으로 맞아요. 좀 핵심 선수를 좀 추려 봤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산초부터 하죠. 네. 네.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신 얘기라서 일단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양구단이 협상을 한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산초도 맨유행을 원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SNS 뭐 등번호도 정해졌다. 뭐 벌써 채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엄청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적료, 그쵸? 도르트문트는 무조건 1억 파운드 이상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하나 돈으로 1,500억 이상이죠. 코로나 전국에서. 그러니까요. 네. 뭐 무조건 제 값을 받겠다는 거였어요. 뭐 코로나고 나발이고 뭐 없다. 근데 맨유는 더 낮춰달라고 하면서 네. 무슨 뭐 분할 지급 얘기도 나왔었고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르트문트가 설정했죠. 데드라인이 있었어요. 8월 10일. 요때까지 협상에서 안 되면 무조건 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 지나버렸고 미알조르크인 도르트문트 단장이 얘기했죠. 산초는 다음 시즌에도 팀에 남는다. 최종 결정이라고 발표합니다. 실제 산초는 도르트문트 캠프에 합류했죠. 그리고 연습 경기도 치렀습니다. 네. 네. 현재에서 이제 산초를 놓친 맨유가 더글라스 코스타나 뭐 우스만 뎀벨레, 뭐 안수파티, 카이 하베르츠 등을 이제 대안을 찾아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완전히 끝이라고 봐야 될까요? 만기자 예상은 좀 어때요? 일단 뭐 재미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식은 놀이공사 너무 가고 싶어해. 아빠 가자. 근데 아빠가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초가 그 틀에 좀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여름 가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 저는 네. 약간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현타. 누가? 맨유 입장에서. 맨유가. 네, 이 정도까지 했는데. 네. 사실 근데 뭐 스콜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긴 했지만 맨유에 가장 필요한 선수는 사실 케인 같은 선수거든요. 무조건. 네. 네. 물론 뭐 지난 유로파리그에서 마시아리 굉장히 9번 자리에서 잘해주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 전문적인 골잡이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약간 이제 현실로 돌아올 것 같아요. 아, 산초는 물론 대단히 좋은 선수고 맨유에 지금 이 뭐. 래시포드, 마시알, 그 다음에 뭐 그린우드 여기 같이 할 수 있는 뭐 최상급의 선수긴 하지만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 돈이면 차라리 확실한 넘버나인한테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케인이 너무 비싸. 그렇죠. 케인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유형의 선수. 유형의 선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 넘버나인 네.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산초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끝나지 않을까? 사실 좀 이렇게 들어요. 일단 최근에 우드워드 부회장, 맨유 부회장 했던 그 인터뷰가 좀 인상적이었잖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 코로나 좀 타격을 받았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겼어요. 저는 케인, 산초 둘 다 못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멤버 그대로 그린우드를 최전방에 내세우는 그런 다음 시즌이 될 수도 있겠다. 우승 안 되면 우승. 리그컵 우승. 그러니까 아닌데 뭐 그러면 뭐 오시맨이나 뭐 이 정도 같은 선수들까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근데 오시맨 나폴리로 이적을 했어요. 그렇죠. 7,400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맞아요. 지금 하나 둘씩 뺏기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상대도 안 되는 팀들한테 맨유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보죠. 네. 일단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파리 생제르맹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좀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일단 유벤투스가 올림픽을 이용한테 이기고도 이제 탈락했잖아요. 완전 다득점 원칙에 따라서 이 두 시즌 연속 지금 8강 이상을 넘지를 못했어요. 유벤투스가 호날두 데려왔는데
호날두 이전에는 잘 나갔는데. 잘 나갔죠. 반대로 이제 호날두가 떠난 레알은 똑같은 상황에 처했고, 둘 다 이제 아름답지 못한 이별을 한 것 같고, 일단은 그 경기 끝나고 사리 감독이 잘렸어요. 본인은 자기 한 경기로 평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지만 한 경기로 평가를 했죠. 바로 잘렸고, 초보 감독 필로 선임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챔스 탈락, 뭐 신임 감독 선임, 당연히 에이스의 거치가 나오죠. 뭐 피를로랑 호날두가 뭐 케미가 잘 맞을까? 그 동시에 호날두가 떠날진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풋볼 이제 공신력이 좀 있는 네, 프랑스 매체인데 거기서 이제 PSG 행을 좀 고려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네. 레오나르도 단장이랑 조르제 멘데스가 만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쵸. 알케라이피 회장이 직접 나섰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지금 구체적인 저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둘이 닮았어. 뭐 회장이랑 호날두도 좀 닮았고, 일단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 레알 떠났을 때도 호날두 등번호까지 뭐 마련을 해놨다. 뭐 이종료를 유벤투스가 워낙 이종료를 지불할 수 있는 구단은 파리 생제르맹 유일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맨시티 첼시가 덤벼들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이마르 음바페가 있는 파리에서라면 챔스 우승 마지막 한 번 더, 그리고 발롱도르 여섯 번째 발롱도르 할 수 있지 않을까? 호날두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호날두가 계약이 2022년에 만료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면 나이가 37, 38이 돼요. 아, 이동국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기 힘들 수도 있겠다. 돌아간 판을 보니까 유벤투스가 돈을 못 써. 떠나야 돼. 예. 그래서 저는 갈 것 같아. 예. 그래요? 파리로. 네. 진짜로? 일단 지금 휴가지에서 여자친구랑 지금 열심히 놀고 있는데, 그 동시에 이제 에이전트 멘데스는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겠죠? 가는 게 낫나? 남는 게 낫나?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사이즈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리그 10연패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컵대회에서 우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발라도 지금 나갈 수 있다고, 이과인 떠나고, 근데 그에 맞는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만한 선수들은 뭐 로타로 마르티네스나 이런 선수를 덤벼야 되는데, 영입할 수 있는 자금도 없고, 지금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호날두가, 아, 다음 시즌에 또 내가 36인데, 내가 또 31골씩 넣어야 되네, 리그에서. 약간 좀 부담을 느낄 것 같고, 만약에 유벤투스가 딱 적정한 이적료를 받는다면, 유벤투스도, 아, 그래. 한번 호날두 보내고 판 다시 한번 짜보자. 그렇죠. 네,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유벤투스는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 말씀하신 이유가 대부분이고, 네. 근데 PSG를 갈까? PSG가 정말 호날두를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지. 제가 이제 뇌피셜을 해보게 돼요. 아니, PSG에서 음바페 네이마르로 정리 못해서 그 전에 카바니도 완전 바보 만들어졌죠. 뭐 이카르디 정도로 약간 그래 떨어지는 이름값이 떨어진 선수를 둬야지 그나마 이 쓰리톱이 운영이 됐었는데 네. 여기 호날두가요? 보세요. 호날두 오면 프리킥 누가 찰 거고 페널티킥 누가 찰 거고 투엘이 이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팀 착살난단 말이에요. 진짜. 저는 PSG가 어쨌든 호날두가 오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네. 그렇다면 음바페, 네이마르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된다는 저는 전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는 오늘 경기도 그랬고 음바페,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 계속 있을 거고 물론 두 선수가 남는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호날두까지 불러들여서 이 두 선수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는 네. 저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PSG는 아닐 것 같고 저는 혹시 간다? 네. 저는 레알 보겠습니다. 다시? 실제로 레알에 관련된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마지막에 저는 한 단기 계약 1, 2년 정도 계약으로 해서 네. 챔스를 노리는 방향으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페레스랑 관계도 있고, 야, 근데 이제 음바페, 호날두, 네이마르면은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조합이긴 하네요. 게임에서는 완전 착상하는 조합인데, 되게 저 밸런스가 안 맞긴 해. 아, 현실에서는 승리를 누가 해? 맞아요. 네. 네. 일단은 파리 생제르맹이 챔스에서 지금 준결승 진출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봐야죠. 네. 우승을 한다면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리오넬 메시 인터뷰란 네.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네.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사실 선수 이적설과 관련해서 네. 집 구입이에요. 맞아. 어디에 샀냐? 메시가 밀라노의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집도 잘 사. 네. 이탈리아의 스포르트 미디아셋이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이 펜트하우스가 이 메시의 부친이죠. 호르헤가 투자 목적으로 마련한 집에서 가깝고 호르헤 집은 또 인터밀란 구단과도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갈래의 보도를 통해서 이제 메시가 다시 한번 인터밀란과 연결이 됐는데요. 최근 계속 나왔던 얘기에 앞서도 언급했지만 예. 메시가 왜냐면 내년 여름에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네. 연장 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서 메시가 연장 계약을 맺은 시기를 보면 2009년 9월, 2013년 2월, 2014년 5월, 2017년 11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중에도 서명하고 계속 시즌 후에도 서명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계약 만료 시점이 조금 남았어요.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인도 네. 하지 않고 시즌 중에 이제 수뇌부 공개 저격 발언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감독과도 사이가 좋지 않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바르셀로나 데뷔를 지금 가장 껄끄러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대부분 바르셀로나가 뭐 종신할 거, 바르셀로나에서 종신할 거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관계는 과거와 좀 다르다. 맞아요. 좀 분명해 보이고요. 네. 여기 이제 인터밀란 수뇌부에서 유벤투스가 호날두를 데려와서 받은 효과를 봤잖아요. 주가 완전 폭등. 네. 거기에 유니폼 엄청 팔렸죠. 그렇죠. 뭐 네. 이 정도 물론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겠지만 이 정도면 분명히 우리도 남는 장사 할 수 있다. 몇시면 그런 생각을 해서 인터밀란이 돈이 없는 구단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뭐 때려 박으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구단주가 직접 나선다는 그런 그 보도도 있었고 그 메시가 지금 바르셀로나 1군 계약할 즈음에도 인터밀란이 그때 한번 손을 내밀었었죠. 뭐 임대로 데려가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네. 인터밀란이 아르헨티나 선수로 좀 재미를 본 구단이어서 맞아요. 과거부터 네. 메시로 한번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안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네. 유벤투스는 사실 호날두 입장에서 약간 보험이 마련된 팀이었어요. 리그 우승 확정된 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챔스도 아, 요 정도 전력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 간 거라고 저는 봐요. 각을 봤지. 그러니까 호날두 입장에서 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좋은 커리어가 꺾이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메시도 똑같아요. 바르셀로나에서 충분히 쌓아놓은 커리어를 인터밀란에 가서 리그 3위?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아 역시 바르셀로나 선수빨이었어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터밀란에 가서는 지금 인터밀란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트로피를 안겨줄 클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가 잃을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메시가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도전을 안 한다. 메시가 돈도 뭐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인터밀란 마루타 단장이 끝낸 것 같아요. 그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메시 영입은 판타지이자 유토피아라고. 챔피언스 리그 지금 그것 때문에 계약을 못 맺은 것 같고 챔피언스 끝내고 계약을 맺을 것 같습니다. 안 갑니다. 네 번째는 피에르 오베마양 한번 거론해보죠. 네 요새 아스날에서 떡상 중인 그런 공격수인데요. 확실히 요새가 아니죠. 네. 계속해서 근데 최근 그 앞서 언급했던 선수 그리고 다음 회차에 좀 언급할 선수들과 봤을 때는 좀 결이 좀 달라요. 오바메양은 초울트라 슈퍼갑이에요. 네. 아스날에서 보세요. 최근 리그 두 시즌 연속 22골 넣었어요. 슈팅 수까지 똑같아요. 그냥 본인은 한 이 정도 계속 해줬어. 근데 팀 성적이 지금 유로파에도 못 미치는 그렇죠. 그런 성적이 나오면서 좀 묻힌 감이 있지만 FA컵 결승전 첼시전에서 멀티컵 우승시키면서 다시 한번 보여줬죠. 아 아스날은 오바메양 없으면 안 되는구나. 맞아요. 예. 아 오바메양이 어쩔 땐 진짜 악리같이 이제 플레이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입증하면서 다시금 아스날이 오바메양을 잡아야 된다. 모든 전문가, 모든 매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르테타 감독도 그 FA컵 결승전 직전에 뭐 수뇌부한테 가서 꼭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잡으려면 좀 조건이 필요하죠. 일단은 팀 내 주급이 오바메양이 놀랍게도 1위가 아니에요. 외질이 한참 위에 있어요. 아 외질은 뭐 EPL에서도 뭐 아주 상위권이니까. 근데 외지를 지금 처분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외지를 만약에 처분하고 그리고 파트너이지만 라카제트가 좀 애매하잖아요. 득점력도 좀 떨어지고 라카제트를 뭐 AT 마드리드든지 어디 처분해서 좀 돈을 마련해서 그 돈을 오바메양에게 투자를 한다면 그렇죠. 어찌저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바메양을 보면 최근에 아스날이 투자를 조금씩 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윌리안도 지금 거의 영입이 임박한 것 같고 지금 뭐 쿠티뉴 얘기도 나오고 이런 흐름 속에 오바메양도 조금 더 해볼까? 왜냐면 지금 어디 갈 데가 마땅히 없어요. 뭐 바르셀로나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뭐 그리즈만을 처분한다거나 그 자리를 비워둔 상태에서 오바메양이 플랜 B지 플랜 A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바메양으로서도 돈만 좀 주면 여기서 왕노릇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그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남을 것 같고 일단 염색도 했잖아요, 최근에. 좀 뭐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까만색 염색해도 뭐 의미를 부여하듯이 오바메양이 윌리안이 온다면 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제를 하셨잖아요. 일단 외질이랑 라카제트가 어떻게 나가느냐가 일단 포인트인데 외질은 팔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또 게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바메양한테 지금 올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두 번째는 빅클럽들의 대부분 빅클럽들이 지금 스트라이커에 지금 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오바메양은 진짜 지금 완전 검증된 선수고 데려올 수 있을 때 이적료를 그나마 왜냐면 계약 기간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맞아요. 때문에 얼마 안 돼요. 그나마 네. 적은 이적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최상위 외물이다. 나이가 조금 많다는 게 네. 걸리지만 네. 그러니까 이적료가 관건이긴 한데 진짜 뭐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왜냐면 바르셀로나는 지금 라우타르 마르티네즈 영입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고 레알 같은 경우는 요비치를 보내고 벤제마의 확실한 백업 내지는 그 중요한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 팀 실제로 원한다는 루머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퍼가 온다면 저는 오바메양 흔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어서 네. 오바메양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51대 49 나간 데가 51입니다. 네. 지금 약간 나가야 될 것 같아. 좀 나가는 모습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메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제가 그 네. 메뉴 추천했을 때도 래시퍼드를 전방에 올리고 왼쪽을 오바메양에게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페르시 예전 과거의 효과도 볼 수 있고 그 메뉴가 지금 산초 부담스럽잖아요. 이 종류. 케인은 더 부담스럽잖아요. 산초 절반을 드리면 오바메양 영입할 수 있어요. 그 반페르시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아스날이 절대 안 보내지 않을까요? 근데 이 종류를 준다면 아스날도 그렇죠. 벌 수가 있나? 그렇지.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는 돈 주는 팀이 무조건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바메양 메뉴 갔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굵직한 빅네임 4명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재밌네요. 네. 네. 유럽 이적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월만찬 트레이드만큼 뭡니까? 썰. 그렇죠. 썰이잖아요. 네. 사실 유럽 축구는 제가 직접 취재하진 않지만 네. 저희가 기자 짬밥으로 보는 이 뒷이야기를 저희가 뇌피셜 이게 공식에 가까운 뇌피셜로 풀어드릴 수 있거든요. 네. 중요한 이슈가 있거나 루머가 있을 때마다 자세히 분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축 코너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